부처님은 천도제도 반대한 분이에요. 그 당시 힌두교에서는 어떤 그런 의식도 다 반대한 분이에요. 천도대 지내는 사람들한테, 야, 돌을 물에 던지면 가라앉지. 예. 악업이 많으면 가라앉는다.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모여서 떠라, 떠라, 떠라 하면 뜨겠냐. 기름을 물에다 던지면 뜬다. 이건 업이 그 선한 사람이 천국 가는 원리다. 그런데 그 사람 그 기름을 물에다가 던져놓고 가라앉아라, 가라앉아라 하면 가라앉겠냐. 천도대 지내러 가자는 누군가한테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업을 잘 지으라고, 살아서. 그러니까 모든 성자들 관심사는요, 죽은 뒤가 아니고요, 살아서요. 실제로 석가모니 경전 보세요. 사후세계를 정확히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후세계, 지금 선업을 지으면 살아서 행복할 거고, 사후세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살아서 행복했으니까 됐고, 사후세계가 있다면 거기 가서 또 복을 받을 거다. 이런 논리로 얘기합니다. 딱 자명하게. 믿으라, 사후세계가 뭐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초기경 공부해보세요. 그 시대에 제일 자명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인도 문화에 출가주의나 열반지상주의를 흡수한 부분이 결국 소승성을 낳긴 했지만, 제가 봐서는 그 시대에 그냥 제일 자명한 분이에요. 인도 당시 문화에서 흡수할 건 흡수하고, 시대적 어떤 한계죠. 그걸 흡수하지 않고는 도저히 인도 내에서 도를 논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인도의 그런 특수한 부분도 흡수하되, 그 안에서 석가모니는 뭘 했죠? 그냥 끌려가지 않았다고요. 그 시대적 한계 속에서 팔종도라는 보편적인 인간의 길을 제시한 자비 이념을 제시하고 보편적인 팔종도의 길,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바른 직업을 갖자는, 보편적이죠. 단순히 승려를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출가자들한테 가르치니까 상당히 그 출가자 위주로 얘기를 하신 건 맞지만, 그 안에 정명이라고 하는 바른 생계수단을 가져라도 있는 거 보면 되게 보편적인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럼 지금 봐도 보편적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바른 정념, 정정, 바르게 깨어 있으면서 정견, 정사유, 항상 자명한 판단만 하면서 정어, 정업, 정명,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장을 가지고 바른 생계수단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정정진, 이 모든 것들에서 늘 정진하신다면 누가 여러분 그 이 진리 화신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이게 중도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걸어가야 할 가장 최적의 길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부처님이 4대 성인에 들어간 거예요. 출가나 열반 얘기에서 들어가신 게 아니고요. 왜냐? 다른 성자들은 출가나 열반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묶여서 4대 성인으로 꼽힐까요? 공통점이 뭔지 보셔야 돼요. 차이점 보지 마시고. 공통점이 인간이 발견한 제일 위대한 길이지, 그 차이점은요, 그 문화에 되게 특수성이 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출가나 열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계신 곳에서 늘 깨어서 바른 판단하면서, 예, 늘 깨어 계시고 바른 판단하고 바르게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시면 그분이 제일 도인이라 이겁니다.